HLB인데요.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윗꼬리 달고 1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종목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거든요. 자, 닥터.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하실 말이 많다면서요. 아, 이 진짜 HLB 진짜 저하고 인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거의 9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아, 그때 갑자기 주가가 12% 가까이 올라와서 단기간에 그냥 15만 원까지 상승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매도 의견 드렸었죠. 14만 원대. 14만 원대 매도 의견을 드리고서 15만 원 가고서 줄기차게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추천주로 제가 오전에 대본을 넘겼는데 그때 7%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21% 가까이 지금 급등세가 나와서 아 좀 인연이 없는 주식인가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아니 근데 얼마 만에 닥터가 가져온 추천주인데 추천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또 대아티아이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요. 추천주다. 네. 빠방 이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갖고 온 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HLB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지금 채팅창에 성석준 님이 HLB를 보유하고 계시대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할까요? 매수가 77,000원에 15% 비중입니다. 라고 써주셨거든요. 아우 아주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쳐요 그러면. 네. 우후. 아유, 77,000원 대시면은 매수를 그래도 물리셨다가 이제 올라온 거거나 오늘 매수를 하신 건데 자 표적 함황제 리보세나닙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리보세나닙 HLB의 미국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가 지금 개발 중이고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희귀약품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들 이제 해서 이제 HLB가 오늘 실검 상위 종목이자 제 추천주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HLB 아파트닙의 임상 성공 가능성 매출 기대 효과가 올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음 주 정도 아마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면서 글로벌 임상에 또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신라진이라든지 HLB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코스닥의 종목들도 코스닥 지수도 74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787포인트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 제가 740포인트는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방어라인이다라고 언급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입각해서 HLB도 오늘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95,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적에는 반등 구간이 좀 열려있다. 라는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조금 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워낙 지금 오늘 21%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정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은 하지만 글로벌 임상 3상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지금 따라서 매도하는 구간 아니에요. 임상 3상에 들어간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홀딩을 해서 넘겨봐야 되는 그런 굳은 심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강력하게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95,000원 정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95,000원 정도 왔을 때는 한번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 이유는 역시나 재료와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그런 근거하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